과학자 레벨 2 이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스핀 닥터.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비즈니스맨이고 이거는 그냥 빌리터. 여기는 가드맨. 여기는 그 뭐지? 그 아머인가? 마인보인가 아마 그럴 거고. 그 위에는 모르겠어.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스나이퍼야. 제일 위에 거 스나이퍼. 저격총 들고 댕깁니다. 자, 여기 겉으로 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섬이지만 실로는 우리 악당의 기지라는 거. 현재 조직원 배치 끝! 공격! 야, 유물이란 유물을 그냥 다 뜯어봐. 그냥 네 유물이 내 것이요, 내 유물은 내 것이다. 그냥 다 내 거야! 싹 쓸어와 그냥. 오케이, 탈출 완료. 자, 탈출했고 다음 여기 뭐야? 하나 둘 셋 넷 두 명 여섯 명 철수. 남극의 배치. 이게 맞네. 실험자 세 명 필요하네. 이거 미션 언제 끝나? 실험자 하나 죽지 마라 제발. 18 17 16 15 14 13 아예 호텔 안 지었어요.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자, 실험자 하나 철수해서 남극으로 가라. 남극으로 간 다음에 이거 가지러 간다. 캡틴 아메리카.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털고 있어요. 클리어했고, 이거 뭐야? 워커 다섯 명? 일단 여기 해결되면 하자고. 야, 아메리카 들고 와. 유물은 어떻게 됐어? 오케이, 여기도 유물 수거 끝났네요. 야, 저 지금 방송 난리 났다. 지금 우리 훔친다고. 우리가 지금 훔친다고 방송에서 지금 난리가 났네요. 자, 투입 두 명 더 가고 습격 가능한가? 오케이, 워커 다섯 명 적군 기지 습격. 어디 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직원들 보내갖고 탈탈 털고 있어요 지금. 하도 우리를 공격을 많이 하길래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이 표시된 건, 클리어된 거는 지금 우리가 점령한 거예요. 그쪽 지부를 점령했습니다. 오케이, 확인. 두 명 빼고 제일 돈 많이 주는 데로 이동. 돈 좀 뜯고 오자고. 자, 준비하시고. 전부 다 돈으로 전환. 와, 8,000원씩 들어오네. 좋아. 여기는 돈을 안 주네. 빼고. 여기도 돈을 안 주네. 빼. 제일 돈 많이 주는 데로 두 명 들어갔다가. 됐어.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 털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오케이, 적본진 하나 함락했고. 여기는 뭐야? 가드맨 둘. 워커가 필요하다. 워커, 남은 워커 있나? 방송이 뭐 난리가 났네요. 오케이, 새로운 유물 좋습니다. 새로운 유물을 얻었습니다. 와, 좋아. 이게 바로 보스의 집이지. 보스의 집무실에는 항상 이런 삐까뻔쩍 한게 있어야 돼. 와, 미친, 난리 났다 지금. 야, 이거 신경 안 썼다. 맞다, 지금 전국적으로 털어갖고 지금 다 쳐들어왔네. 뭔 닌자가 이래 많아. 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놈들 전부 다 귀하나. 와, 미친, 해병대 떴다. 헐, 어지간히 빡쳤나 본데. 진도기로 현재 비상 걸고 밖에 회부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들 다 들어와. 지금 본진 습격 각이다. 지금 비상 걸렸다. 다 들어와. 전부 다 지금 베이스로 귀환하고. 야들 지들 지부 털리니까요 어지간히 열받나 본데. 빼 하이드해서 숨어갖고 본진으로 돌아와. 야, 우리 조직원도 잡으려고? 싫은데. 우린 벌써 지부 다 갔는데. 귀환! 귀환하고 경기태세 발령! 경기태세 발령! 밖으로 모조리 쫓아내! 비상 걸고! 상황실! 무장을 시작하라!
진돗개 1호, 진돗개 1호, 경비태세를 갖춰라. 모든 조직원들은 무장을 시작하라. 자, 혹시 모르니 전투 준비.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 그리고 외부 갔던 조직원들 다 귀환해. 인마들이 진짜 한바탕 하자. 그럼 한바탕 해야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귀환했네요. 해외에 지금 뭐 출장 갔던 우리 조직원들이 전부 다 귀환했습니다. 출장 갔던 조직원들 다 귀환 중이고, 베이스 내에 침투한 놈들은 뭐야? 아니, 아직까지 우리 사실은 몰라. 괜찮아. 아직 경보 발령인 줄 알아. 크, 우주복 들고 왔네요. 이것도 사람 왔다 갔다 많이 거리는 곳에 놔둬야 돼요. 그래야 뭔가 많이 올려주니까. 일단은 여기다 여기다 설치하면 되는구나. 좀 다른데 여기는 이거 괜히 만들었네. 여기는 청사 갈 일 없으니까 여기 하나 설치해놔야겠다. 됐어. 일단은 전부 다 무장하고 만에 한해 산하의 대기. 야, 전부 다 지금 총 매서 경보 울리니까 전부 다 총 등에 메고 있네요. 가드맨들이 전투 준비 끝! 일단은 인마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선 베이스 내로 침투가 안되게 기지 내로 다 들어와. 상황에 대비하라. 자, 경보가 발령되었고 전 라인 지금 비상 걸렸고 지금 후보 양성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돈 29만원. 돈 또 많네 지금. 야, 애들이 어지간히 열받았나 본데. 근데 오케이, 기지 복귀 다 했나? 아직 밖에 있는 아들 있나? 하나 복귀 덜 했네. 쫓아내! 문제다, 빨리! 오케이. 4등급을 올리고 쫓아내! 3등급을 올려서 우리 직원들도 못 나가게 막아. 나가지 말라 그래. 기지 내에 가만히 있어.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안녕! 우리가 문만 안 열어주면 천사 당할 일 없으니까. 닌자 침투하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 또 걸렸지롱! 삐빕! 안녕! 못 들어오고 있네. 현재 보안 레벨을 3등으로 다 올려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빵! 와, 비상사태에요. 지금 적군이 너무 많이 있어서. 총 쏜다! 야,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야, 미친 거 아니야, 애들? 야, 이거 터질 텐데, 이거. 야, 그냥 가라, 뒤지지 말고. 오우, 쉣! 더한 놈들이 왔네. 아직. 입구가 안 뚫렸기 때문에. 놔둬도 돼요. 원래는 이 상황인데 불을 끄긴 해야 되는데. 지금 문을 열어버리면 자들이 다 베이스 안으로 들어와. 또 눌렀네. 와, 이거 쌓이는 거 봐. 또 쏜다. 대기
밖에 있는 우리 조직은 없지. 전마들 안으로 들어오면은 공격 준비 간다. 아직 시간이 아니야. 아, 저 혼자 터졌어. 야, 잘 죽는다. 사람이 야들끼리 자멸하겠는데 그냥. 지들끼리 막 죽는데 막 터져갖고 바보 아니야. 총선 터지는데 문이 세 개니까 그 전에 자멸하겠는데 야들. 그 전에 야들 지금 자멸할 것 같거든요. 한 명 죽었어. 통 비상사태 발생. 비상사태 발생. 현재 베이스 3단문 뚫림. 전 전투병의 공격 개시. 고고고고고고고 쓸어버려! 이마들아 왜 여기 구경하고 있대? 니들 출동 안 하니? 아 잠깐만, 여기 사이렌 달아줬나? 안 달았네. 사이렌을 안 달았네. 개판이다. 야 뭐하냐 출동! 나 죽여! 현재 피해 상황 보고하고 잔당 처리. 야 튀는데. 아 잠깐만, 야들 나가면은 그거 하잖아. 미치겠네. 야들 나가보면 10중8구 그거 할텐데. 뭐야 이건. 와 신호비 사기다. 이건 사우리가 사라지네. 베이스 복구하고 점검해. 대기령. 일단은 해봤는데 가스실을 설치해야겠다. 일단 쫓아내다가 이거 여기 중간에 뚫리면은 그냥 가스실을 설치해야겠어. 일단은 상시 무장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도 여기다 달고 여기다 하나 달고 이것도 일로 옮겨. 그리고 일단은 초반에는 에어트랩을 설치하고 처음 에어트랩하고 이제 두 개 하고 만약에 하나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실력 행사해야지. 가스트랩 준비. 가스트 준비해. 하고 있다가 건드리면은 싹 작동. 가스트랩을 안 쓰는 이유는 저희도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생각이 바뀌었어. 가스트랩 준비하고 일단은 이거는 위치를 좀 바꾸고 소방 트랩도 일로 바꿔야겠다. 여기 좀 다른 걸 또 설치해야겠어. 그러니까 연 콤보를 만들어야 해, 콤보를.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콤보 같은 걸 만들어야겠어. 여기다가 이제 바람막이가 설치해서 이제 이걸 밟으면 이거 작동해서 민 다음 가스를 내리는 거지. 가스를 내려버리는 거지. 그럼 다 죽잖아. 그럼 다 죽을 거 아니야. 자 경보 해제. 적군 없습니다. 경보 해제. 야 적 뭐냐 적들 지부 좀 털었다가 시겁했네. 이제 콤보를 만들어야겠다. 빨리 설치해. 그리고 이제 또 조직원들. 아 근데 조직원 수가 엄청 줄었는데 54명이 됐어. 77명에서 20명이 죽었대. 20명이
어, 20명이 죽었어, 20명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 관문, 어, 관문 이거면 충분합니다. 어, 관문은 이거면 충분해요. 아침에 여기는 전부 다 함정이 들어올 거라서. 에어 준비하고 여기 밟으면은 이제 밀고 이제 내라버려. 어, 다 죽겠지? 보고 드립니다. 인원 20명 사망. 입구 쪽 모두 파괴들은 모두 파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현재 아직까지 큰 피해상 없네요. 아니야 이거 끊고 이게 작동되면은 됐다. 됐네. 나 들어왔다? 야 집어넣어 감옥에 집어넣고 와 어떤 여자가 이건 남자야 이건 남자입니다. 어 남성분이에요 남성분. 아 지금 들어오면 안 돼요. 어 들어오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가스실을 지금 건설 해놨기 때문에 어디 될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어. 일단 이거 작동되면은 어 이거 어 실행 됐네. 똑같네. 이거부터 빨리 만들어야겠다. 아 나 바꿀까? 일단 이거 두 개 제거하고 이거를 연결. 됐나? 뭔가 꼬였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연결되나? 안되나? 됐다. 어! 야 잠깐만 뭐야! 아 여기 지금 이게 히터가 작동을 안했구나. 도둑놈 출현 잡아넣어. 깜짝이야. 아, 어, 잘못하면 요단강이랑 깨. 얘를 잡지 말고 그냥 얘를 교육해서 밖으로 보내. 그리고 너는 고문을 하고 어 조직원도 지금 더 뽑아야 돼요. 야, 이 베이스 건설은 언제 끝나는 건가? 일단 조직원도 좀 화끈하게 뽑아볼까? 뽑아! 돈이 엄청 소비되지만 1초마다 진짜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어, 조직원 수를 빨리 늘릴 땐 이거보다 좋은 게 없지. 10명 뽑으면 4만원이네. 50명 뽑으면은 그건가? 야 조직원 수 느는 거 봐. 한 10만원까지 써야겠다. 어, 한 80명대까지 만들어놔야지. 해보니까 전투 클라스가 적은 것 같은데 한 30명? 어, 30명으로 확장해. 자 현재 90명 90 91 93 끝! 됐어. 딱 10만원 남겨놓고 이제 애들 보내서 또 돈 벌어와야지. 와 워크 진짜 많다. 복귀입니다. 어서오세요. 가스 고춧가루에요. 어, 독가스입니다. 나름대로 독가스에요. 먹으시면 죽어요. 교육시설은 있어 밑에. 이 정도면 충분해. 애들 웬만하면 가서 공부도 안해요. 어, 공부는 그냥 재미삼아 해 애들은. 와 많다. 애들 보내볼까? 이제 중국 아들 심기를 좀 건드려볼까? 워커 30명 보내? 어 그럼 애들 열받아가 막 별의별 난리 다 부릴 것 같은데. 애들을 일단은 빨리 교육을 시켜. 빨리 교육을 시켜. 아까 가드맨인데도 설리더라. 가드맨 그 상위의 직업군이 필요해.
현재 사령부 이상 없음. 총 메고 근무 수는 아들 있네요. 사령부도 문제 없고 베이스 내로 들어온 아들 고문 끝났고 죽었고. 그러니까 적군 본진만 안 건드리면은. 야 근데 이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테스트 하는 게 아마 여기 있네. 해보자. 테스트 시작. 800원이야? 뭔 놈이 테스트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 일단은 여기 워커를 파밍해. 파견해서 워커 27명을 파밍해. 그래서 파밍을 좀 하자. 워커 출동! 빨리 워커 다 뛰어나가. 뛰어나가 빨리 돈 벌어와. 하하 또 밟으신다. 뭐야 이거 피했어. 하 걸렸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신속하게 나가라. 야야야 워커 준다 워커 준다 워커 준다. 아야 이거 밟아 죽지. 맞다 맞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나나 나나지. 야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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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아 여기 걸리네. 걸렸구네 함정에. 여기 걸리는구나. 감지기가 필요하네. 가스를 그러니까 잘못했네. 이게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가스를 잘못 설치했네. 일단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다 나가. 몽땅 나가. 한 칸을 땡기든지 해야겠다. 땡겨서. 죽었어! 아닌가? 오! 죽었어 죽어 죽었어! 걸렸다! 바보 아니야! 야 걸렸어 가스! 오! 좋아! 가스에 걸려 죽었네요. 야 한방인데? 가스 엄청 센데? 바이! 사망잼! 내가 이거 못 여니까 바로 일로 가버리네. 한 칸 땡기던지 아니면은 뒤로 보내던지. 뭐 그럼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위치를 바꿔도 돼. 바꿔도 돼. 바꿔야겠다. 보니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칸 땡기던지 해갖고 이게 이거 버튼을 중간중간 사이에 설치해야겠다. 중간중간 사이에. 가스 밑에는 이게 옛날 게임이라 설치가 안 돼요. 저도 이러고 싶은데 여긴 설치가 안 돼요. 가스가 있다고 고장난다고 설치가 안됩니다. 일단은 가스를 여 한칸 땡기고 여기다 이거 버튼을 설치하고. 오케이 일단 버튼 밀어. 자 버튼을 밀고 가스. 왜 가스? 오케이 인마를 일단 여기 잠깐 옮겼다가 여기를 잠깐 옮겼다가 여기 설치되면은 다시 일로 옮겼다가 됐나? 옮겨. 그렇지 여기 딱 설치해주면은 이제 콤보로 딱딱 들어가겠지. 자 설치하고 함정 준비. 여기다 두 개. 오케이. 야 지옥인데 지옥. 야 문 열고 들어왔다가 이제 골로 가는거지. 엔셔님 어서오세요. 좋아 설치 설치 설치. 일단은 설치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게 작동되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됐어 완벽해. 일단은 바람을 한번 불어주고 이제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은 가스 갖고 밀어주고 다 죽여주고 완벽하네. 그렇지 떼굴떼굴 굴러서 딱 들어오는 순간 탁탁 끼면서 골로 가는거지. 야 완벽한데? 하이드! 아 큰일날 뻔했다 경찰한테. 경찰 때문에 털릴 뻔했네요. 27명 죽으면 큰일나지. 돈이 얼만데. 일단 경찰 가면은 하이드 풀게요. 와 경찰들 죽을 뻔했다. 하이비엠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요. 경고, 이곳을 침입하면 평생 잃지 못할 가스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 빨리 가라. 경찰 가면은 씬을 해보자고. 빨리 가 경찰. 경찰에서 이제 슬슬 우리를 견제하네. 슬슬 우리를 지금 견제하네요. 경찰이 안 가나? 뭐 하루 종일이나 오늘? 사령실 들어 한번 물어봐야겠구만. 경찰 빨리 보내! 사령실! 경찰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저번 하나 때문에 지금 사령실에 지금 사람이 이 정도로 있는데. 네, 현재 레벨 57이에요. 레벨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면 이제 그거 뽑을 수 있을 텐데. 이거 다음 미션이 맞다 싶은데. 이제 중앙보스를 뽑을 수 있지 않나? 잠시만요. 아, 80이 넘어야 된다고? 그렇구만. 악명도가, 이거 악명도라는 건데 57이니까 한 80 정도 돼야 된대요. 그래야 두 번째 보스, 두 번째 중앙보스를 영입할 수 있다네요. 갔나? 갔다 더 벌자. 돈! 18,800원. 와, 돈이 미쳤네. 엄청 들어오네. 돈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구만. 워커로만 갈 수 있는 데가 없나? 어디? 워커 실험자. 워커만 보내도 되는데. 그럼 좀 편리한데요. 나 편리한데. 뭐 전부 다 애들을 섞어서 보내야 돼. 귀찮게. 워크는 지금 현장이 많으니까. 스파이? 뭐지? 이 아이 스파이? 스파이 레이더인가? 일단은 뭐냐, 과학자 두 명 보내. 과학자 두 명 보내고 워크는 현지에서 내가 보내줄게. 미션이라 깰까? 또 야들 너무 많이 건드리니까 야들이 우리 본진에 엄청 쳐들어오더라고요. 됐고, 기지 내로 잠입한 아들 없지? 현재 기지 내로 잠입한 애들 없습니다! 오케이, 완벽하군. 과학자 두 명 보내고, 그 빈자리를 새로 교육해. 현재 가드맨 몇 명이지? 현재 가드맨 29명에다가 과학자 20명, 비즈니스맨 18명, 워커가 35명이네. 그리고 아까도 했듯이 호텔을 하나 짓긴 해야겠다. 4만원짜리 호텔 하나 지으면 되겠지. 너무 비싼건 필요없으니까. 건설이 안되는데. 아 맞다, 이게 있어야 된다. 8만원짜리 아 비싼데. 뭐나 괜찮아, 하나 지어놓자고. 일단 하나 지어놓고. 오케이, 하나 지어. 아 피같은 돈. 자, 바깥쪽에 건축물을 짓는 건 또 처음이네요. 4만원이면은 이것도 지울 수 있네. 좋은데? 자, 빨리 가가. 건설해. 이건 뭐야? 푸른 무슨? 느낌이 안 좋은데? 야, 빨리 나가. 가스실에서 나가! 현재 조직원 100명 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조직원이 100명이 넘네요. 괜히 가스실에서 알짱거리다 큰일 나면 안 돼. 우리 조직원 또 한 방에 죽는단 말이야, 한 방에. 와, 뭐가 많다? 아, 뭐가 엄청 많다. 야, 이게 전부 다 적이야? 어마어마하네. 자, 애들 보고 여기 못 들어오게 막아. 쟤들 방독면 썼다고요? 아니야, 저 그냥 고글이에요, 고글. 방독면이 아니라 그냥 고글입니다. 고글이에요. 저 가스를 피할 수 있는 놈들은 없어요.
일단 못 들어오게 막고 웬만해서는 여만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니까. 설마 보스를 암살하겠어? 우리 보스 여기 있네요. 가트 시리고라도 할 자리 없다? 정말 죽여버려요. 이게 가스가 죽이기 때문에 한번 마시면은 한 번에 갑니다. 정작 농담 아니라 진짜 한 번에 가요. 가스가 죽입니다. 병사 배치 끝! 작전을 수행하라! 가네틱 미션!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네. 애들 못 들어오게 지금 막아놨고. 설마 들어오겠어.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저희가 오픈하는 호텔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도에서 여기는 주점으로 만들 거야. 주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야? 아.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아가씨도? 근데 미안한데 비즈니스맨이 서빙해요? 끝! 미션 성공! 과학자 한 명 귀가하고 워커는 저기 가서 볼일 봐. He discussed his latest atrocity. 알았어. 와, 근데 뭐가 많다. 베이스 근처에 뭐 정탐하려고 온 아들이 우프로 왔네. 빨리 건설해. 저기를 빨리 건설해놔야지. 경찰은 왼쪽 미니맵에, 왼쪽 밑에 미니맵이 있거든요. 거기에 빨간색은 전부 다 경찰입니다. 분홍색은 그냥 일반인이고요. 소금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팬클럽 소금님 어서오세요. 세기 지도에는 빨간색으로 뜹니다. 빨간색 원이 저기에요. 그만들 뜨면은 바로 도망가야지. 빠른 속도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여기 비즈니스맨 3명을 배치하고 비즈니스맨도 애들을 좀 늘려야겠다. 30명 더 키워. 그래, 가드맨은 50명? 아, 그럼 100명 넘는데? 벌써 100명이 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40명 키야. 40명까지 괜찮잖아. 50명? 넘지 않나? 몰라, 50명 키야. 되겠지 뭐. 되겠지 뭐, 아마도. 될 거야. 일단 가드맨 50명. 너무 많은데. 아, 진짜 가스를 실간다고. 워커를 40명으로 줄여. 워커를 40명으로 줄이고 애들 교육을 시작해. 5명이 부족하네. 다른 데는 못 짓지 이거. 하, 병영에 밖에 못 짓는데. 네, 빨리 그게 나와야 된다. 5칸짜리 캐비넛이 나와야 돼. 5칸짜리 캐비넛을 빨리 연구를 해야 돼. 하지만 우리는 지금 베이스에 아직 연구시설이 없어. 야들 못 들어오게 막아라. 들어오면 안 된다. 괜히 저거 발로 와갖고 뭐냐, 우리가 가스 먹어가시 조직원수 죽는 건데 못 본다. 애들 보내. 얼마까지 올라가지? 뭐야, 저거 어디가,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지금? 3명 보냈는데, 없는 것만큼 못하는데. 잠시만요. 워커밖에 이거 돈을 못 버나? 아닌데. 잠만, 워커밖에 이거 돈을 못 버나? 비즈니스맨이 나가면 돈 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못 벌어? 허허. 워커밖에 돈을 못 버네. 아, 직업을 만드는 데를 시설을 늘리자고? 그럴까? 그럼 대규모로? 콜! 대규모 도장 같은 걸 한번 가지고 싶어졌어. 한번 갖고, 뭐냐,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 대규모 농장을 준비합시다. 대규모 농, 뭐냐, 도장. 옮기고, 여기 일단 과학자는 3개까지 옮기고, 이거 다 해체. 과학자 이거 3개까지 설치합니다.
오케이, 설치 끝. 그 다음에 여기는 교습소. 이건 어떻게 하지? 자, 이건 이쪽 보고 할까 그냥? 6자리로 늘리고. 어, 야, 떳떳떳떳떳떳떳. 잠시만, 경찰됐다, 경찰됐다, 경찰됐다. 아! 아, 뒷골. 경찰, 뭐냐, 경찰 때문에 씨, 워크 10명 죽었어. 아, 젠장. 일꾼 10명 죽었어. 아, 미치겠네. 자, 우리 대규모 농장. 아, 대규모 농장. 아, 돌아버리겠네. 자, 도장 건설. 그래, 이 정도 시설은 돼야지. 어, 배울 만하지. 과학자도 못 늘리나? 버려, 그러면. 가드맨을 씨 보호를 해줘야 되나? 아, 워커 이번에 엄청 죽었는데? 워커는 무조건 돈벌로 나와야 되나? 조직 원수 100명 이하로 떨어졌어, 지금. 야, 워커 12명 전부 다 일하러 나가. 나머지는 비즈니스맨이 일을 해. 자, 야들 빨리 치아 못 들어오게. 와. 이건 뭐여? 어, 게임입니다. 어, 즐거운 게임이에요. 자기만의 이제 세계적인 조직에 두목이 될 수 있는 범죄 조직에 두목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야, 빨리 준비해. 비즈니스맨들 많이야, 뛰어. 워크가 아주 그냥 작살이 났구만. 워크가 그냥 작살이 나, 작살이. 와, 미쳐버리겠구만. 어, 워크가 그냥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밥을 먹는다. 부하를 심취함 태워. 뭐 일들 잘하고 있구만. 현재 반란 분자가 없어, 아직까지는. 어, 충성심이 아직까지 가득 차있어요. 어, 이게 충성심이야. 어, 파란색이 떨어지면은 이제 야들이 배신을 하는데, 어, 그러면은 태워야 돼요. 어, 그러면 태워야 됩니다. 빨리 일해, 임마. 아, 요즘 가드맨들 일한다 바쁘지? 밥 먹어. 아, 밥 두 명 먹는 놈 알아 잡아내요. 영창 보내겠습니다. 어, 밥 두 번 먹는 놈 바로 영창이다. 어, 가네. 건물이요? 좀 이따 가서 낼 거야. 임마, 영창! 너림, 영창! 끌고 갓! 날래날래 끌고 가라우! 감옥에 자리가 있나? 자리가 있네. 맞더라도 밥은 먹는다? 어, 확고한 의지. 여기다가 감옥을 좀 크게 하나 더 만들까? 임펠다운을 또 만들어야 되나? 빨리 끌고 가. 됐어. 베이스! 이상 없습니다! 현재 9,800원씩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고. 이거 명화 하나 훔치러 가야 되는데? 워커 10명만 빌려줘. 아니야, 워커 24명 다 가자. 어, 저쪽에 그림 훔치러 가자. 좀비, 고! 아, 제발 많이 죽지 마라. 한 10명만 죽어. 얼마 배우면 불교 맞으면서 밥을 먹겠어? 어, 뭐야, 이거!
야, 싹쓸이 당했는데? 11명 죽었어. 어, 야, 잠만. 낸다. 야야 가.. 아니 됐고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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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명화 넘치는데 제발. 됐어. This is the national news. 아. 워커 전멸당했어. 이게 뭐야. 오! 급한 버스 나왔다. 야 가드맨 보내. 야 워커 반파당했는데. 와 이번이 진짜 쫄깃쫄깃하다. 와 그건 뭐야 씨. 뭐냐 워커가 반파당했는데. 야 돈 누가 벌어오냐. 와 뭐야 이것도? 이거 또 뭐야? 집어넣어! 가스라들이 어디서 지금? 본부에? 본부에 들어와? 야, 쫓아내! 비즈니스! 보내라! 이마 성추행하네? 비즈니스맨이 교육을 목표로 성추행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호텔 건설이 됐나? 아직 건설 중이야. 아 건설 하나면 되겠지. 밥 두 입 먹었다가 영창 보내면은 그럼 풀어주지 뭐. 영창 한번 가면은 애들이 능력치가 거의 100이 됩니다. 풀어줘. 네, 영창 한번 갔다 오면은 애들이 정신 상태가 빡 올라가요. 체력 빼고는 거의 다 만렙이 돼요. 정신 상태가 좋아져요. 영창에 보내면 이거 우리 일일이 뭐야 신경 끝이죠? 그러니까 애들 영창에 주기적으로 한 명씩 보내줘야 돼요. 와 비즈니스맨들 밥 먹는다. 체력은 여기 약국에 가서 애들이 약을 타 먹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령실 이상 없나? 예상 없습니다! 좋아! 지금을 유지하게! 가드맨을 더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가드맨을 보내게! 가드맨을 보내서 저 앞으로 아까 잡은 놈 아니에요? 앞으로 저 보스놈을 데려와! 12명 출동! 네온들에게 알린다! 상대편 보스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당장 가서 잡아오라우! 알겠습니다! 총 메고 뛰어가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디테일은 뭐예요? 저기 저 뭐야? 뭐 들어왔나? 북한 특수부대잼. 다 날라갔네. 절단 준비 완료! 고! 뭐야 총설 아 총 들고 나가 지금 총 쏘는 거구나. 아니 무시해. 그 정도로 니들은 죽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총만 한다고 니들은 죽지 않아. 왜 가드맨인데. 절동 완료. 배 왔나? 아니 배가 안 한대. 온다. 아 귀가 아프다는 점? 그렇군요. 자 배가 왔다. 전 병력 출동 개시! 아이씨! 빨리 출동해! 출동을 시작하라! 가자! 야근이다! 아, 갑자기 S12가 따라오고 싶었다.
전 특수부대 탑승! 100까지 선착동 한 명! 아, 베테랑도 처음이네요. 전병력 출동을 시작하라! 탑승 완료했습니다! 성! 아악! 이런 미친 경찰놈들! 야, 워크 두 마리 있는 걸 막타를 치네. 와. 쓰레기인데. 워크 두 명을 막타를 쳐. 워크 또 죽었네. 야, 우리 워크 왜 한 마리 밖에 없냐?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야, 씨, 미친 특수부대 떴다! 아, 돌겠네, 진짜. 야, 비상 경계로 내려! 나가지 마! 야, 특수부대 떴으면 떴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돌아버리겠구만. 야, 전반을 가스실로 유도해. 문 열어. 게이트 개방. 가스실로 보내. 오케이. 와, 살았어. 뭐야 이거? 사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이것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 피했어. 걸려라. 밟아라, 밟아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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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라. 그렇지. 자, 속수부대 둘 처리. 야, 그냥 하자. 그냥 작동시켜. 이거 꺼. 다 잡았나? 경계 해제, 경계 해제, 경계 해제. 다 처리해. 야, 빨리 불난 거 꺼. 야, 이 가스 트랩이 없었으면은 여기는 털렸을 거야. 유용하네. 아, 매우 유용해. 좋아, 시작해라. 와야, 근데 가드맨 돈 버는 거 봐. 9,600원 버는데 12명에서? 야, 가드, 야, 군사 계열이 이게 돈을 버는 거구나. 가드맨 12명에서 9,600원을 벌어. 와. 야, 돈 진짜 많이 버네. 일단 수리 끝났나? 일단 과학자들 보내야 수리하라잉. 자, 그리고 워커는, 워커는 27명에서 만원. 근데 가드맨은 12명에서 9,600원. 비즈니스맨 3명에서 5명 사망. 에어트랩 2개 완파. 발판 2배 완파. 차단문 손상. 수리 들어가. 미션 수행 중. 야, 해외에는, 아! 역시 상대편 조직하고 싸우는 동안 가드맨들이 좀 죽어나가는구만. 이제부터 가드맨 밖으로 보내갖고 돈 벌어와야겠다. 모든 경보를 해제하고 수리를 시작하라! 되나? 안 되네. 일단 이거 작동되면은 인마 연결하고
됐다. 하, 또 죽어나간다. 9명 남았다. 50초 남았고 9명 남았다. 잠시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중동은 가늠엔 경비노릇에 돈 버는 것 같네. 그래야겠다. 26초 이건 성공하네. 어, 이건 충분해. 가늠이 9명이나 했어. 가늠이는 쉽게 안죽어.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땡! Shalom, this is the Pan Arabic Wireless Service. The former CIA agent Nigel Ewing has long. 깼다. 아, 더럽게 힘드네. 이거 다음 뭐야? 이제 전 세계에서 간부들 나온다 싶은데. 어, 간부 선택하는 거 나올 텐데. 와. 좋아 좋아 좋아. 시청자가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궁금한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시청자가 있잖아요. 방송을 보는 사람이지 방송을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방송을 조언하는 사람은 참모나 고문 그리고 조언자지 시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억수로 크게 착각을 하는데 어, 시청자는 단지 시청을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뿐입니다. 지금 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어,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네. 어, 시청자가 언제부터 조언지를 시작한 거야? 여기는 그겁니다. 어, 군사 훈련소입니다. 어, 훈련소예요. 어, 매우 궁금한데 언제부터 그 역할이 바뀐 건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무슨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훈련을 시작하라! 야 근데 대규모 이 훈련장 만들어놓으니까 이거 쓸만하네. 와 워크 다 죽었어. 접어야겠다. 워크가 아주 그냥 싹쓸이 당했구만. 어 눈물 납니다. 워크가 아주 그냥 싹쓸이 당했어요. 일단은 애들을 뽑은 다음에 어 애들을 좀 뽑은 다음에 어... 아 뽑아 그냥 막 뽑아. 어, 돈을 팍팍 써와 애들을 워커를 좀 뽑은 다음에 대규모로 훈련시켜서 애들을 보내. 13 17 18 19 20 21 돈을 팍팍 쓰고 돈을 팍팍 벌면 되잖아. 팅 팅 팅 팅 됐어. 96명 됐어. 바로 훈련시켜. 애들 바로 훈련시키고 워커들 나가가 돈 벌어와. 다 나가 그냥. 베이스에 있는 모든 워커들한테 얘기한다. 아, 가드맨들한테 얘기한다. 뛰어나가! 알겠습니다! 아니, 안 돼요. 어, 세 번 했음, 많이 했어. 안 돼! 일단 보고, 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어, 정 이건 미친 짓이다 싶으면은. 어, 워커들은 이제 훈련, 아, 잠 맞네? 워커 훈련을 누가 시키는 거야, 그러면? 천잰데? 어, 그러면 워커 훈련을 누가 시키는 거야? 워커들이 다 뭐냐. 가드맨들이 다 나가버리면은 워커 훈련을 누가 시키는 거야? 맞네. 자, 마른모래님 같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란 말이야. 제가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잰데? 또 좀 건드려 나왔더만 아들이 또 튀어나와있네. 아하 쉣! 결국엔 전면전이구만! 이런 정신나간 놈들 봤나! 자 외부문 잠가쁘고 문 열어줘. 입국 뭐냐 기지에 들어와서 가스실로 보내. 전 부대 무장 비상 걸어.
밖에 나와있는 조직원들 없지? 됐으면. 어우 야 운 좋았다 운 좋았다 운 좋았다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이번에 큰일 날 뻔했다. 운이 좋았네요. 경찰은 데나 다 잡혔어. 와 부글부글한데? 아들이 부글부글해. 숫자가 굉장한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 와우 애들 보냈나? 도착했습니다! 좋아 경찰 갈 때까지 대기해. 베이스는 지금 비상 걸어놨고 문 열지마. 이거를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가스실에 들어가버리면 애들 하나 죽을 거니까. 오케이 가스 처리. 가스 가스 가스. 애들 이제 들어와야지. 자 웬만하면 들어올 때는 이거 다 끊어라. 그냥 들어와. 들어와 싹 다 죽여줄게. 고! 빨리 들어와 빨리. 그만해 그냥 터뜨리네. 바보가 이거. 가동! 몇 명이나 죽었지? 야 살았어. 뭐야 이거. 와 애들 체력 엄청 긴데. 도망가라? 차라리 도망가라 그냥. 알려도 되니까 차라리 그냥 도망을 가. 도망가라? 오케이 상황 해제! 야 빨리 복구해! 판 하나 터졌네. 뭐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지. 야 16,000원 들어온다. 가드맨 20명 모르니까 16,000원 보낸 들어오는데? 한 대 얻어 터지면 바로 도망가뿐해. 이 가스나들은 뭐야? 일단은 무장을 해놓고 적색 경보는 아예 터뜨릴 필요 없이 뭐니 황색 경보. 근데 베이스네 몇 명이나 있지? 가드맨이? 아 좀 있네 그래도. 일단 수리 시작하고 그대로 트랩 트랩 복구해. 트랩 복구하면은 이제 바로 가동 끝. 좋습니다. 워커에 두 배를 보내요. 와 워커가 400원씩 벌었으면 얘들은 800원씩 벌어. 돈을 그냥 쏟아버는데 16,000원 끝내준다. 그니까 16,000원씩 버니까 얘들 열받아서 왔지. 뭐야? 하 뭐야 이거? 아 미친 돌아버리겠네. 하나 잡으니까 하나 또 돌아왔네. 돌아버리겠다. 전쟁인가? 싸제끼야 뭐 어쩌기 뭐 어쩌기에서 싸제끼이지. 애들 비즈니스맨 들 건드리네. 야 가드 뛰어. 저 장놈의 새끼들 쏴버려 저거. 컷! 쫓아! 야 한놈 튄다 한놈 튄다. 야 씨 베이스 근처가 뭐 개판인데? 전쟁 전쟁이다! 현재 섬에 있는 모든 적을 소탕하라! 모든 적을 소탕하라! 이건 뭐야? 아, 빠구만. 자, 빠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 하나 만들어줘야겠다.